지난 15일 일어난 살인사건의 동일범의 범행으로 여겨지는 시체가 오늘 또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역시 피해자는 중고생입니다. 제기랄. 더럽게 더워서 땀이 삐질삐질 나오는데 버스 라디오에서도 재수없는 뉴스만이 나오고 있었다. 씨. 침을 뱉어내면서 화풀이를 하고 싶었지만 눈이 너무 많았다. 슬쩍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니 다들 뉴스의 내용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확실히 나도 들은 기억이 있었다. 살아있는 채로 토막을 낸다나? 재수없게도 잔혹한 일이다. 그것도 왠지 몰라도 중고생이 주 타겟이었다고 한다. 18새끼. 벌써 세 번째의 범행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다른 단서는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한다. 중고생이라는 것 외에는 피해자들에게 다른 공통점을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나. 집과 학원에서도 한두 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난 재수생인데 설마 범인이 날 노르겠냐고 되려 한바탕 쏴주고 나오기가 일쑤였다. 그나저나 학원도 끝났는데 어디를 갈까나. 시간은 벌써 9시를 넘어서고 있었다. 스타나 테트리스로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좀 풀어볼까나? 어차피 부모님께서는 독서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집에서 나온 지 오래니까. 난 휘파람을 불며 근처 PC방으로 향했다. PC방의 에어컨은 언제나 그렇듯 날 온몸으로 환영해 주었다. 어쩌면 게임방의 문을 열 때 느껴지는 몸을 휘감는 이 상쾌함에 게임방에서 날밤을 지새게 되는 건지도 모를 일이다. 14번입니다. 저기 들어가면 보이시죠? 14번이라고 씌어진 컴퓨터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니까 먼저 쓴 사람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창 하나가 띄어져 있다. 테트리스를 하기 위해 창을 닫으려고 하는데 아주 우연히 방제가 눈에 들어왔다. 방제는 살인게임. 살인게임? 놀고 있네. 요새는 다 미친 새끼들만 많아진다니까. 그리고 방장 닉네임은 토막살인범? 이게 다 인터넷과 미디어에 중독되어 현실적인 사고방식을 잃어버리는 놈들이 많아지고 있단 반증이 아니겠는가.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난 닫으려는 마우스의 커서 움직임을 멈추게 되었다. 안 그래도 따분함을 느끼는 요즘 이젠 슬슬 이력이 나기 시작한 테트리스보다는 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하는 대화방에 있던 것이다. 제한 인원 10명에 현재 인원 9명이라 어디 한번 들어가 볼까나? 잠깐 하다가 게임을 하지 뭐. 렉터님이 대화방에 입장하셨습니다. 난 양들의 침묵 속에서 식인정신과 의사인 렉터의 이름을 생각해냈고 곧 대화방에 접속했다. 하이루. 반가. 반갑습니다. 오, 하이. 방장님, 빨리 다음 게임 해요. 우선 렉터님께 룰을 알려드려야죠. 룰은요, 돌아가면서 문제를 받게 되는데 그 문제를 맞추고 나서 그 문제를 낸 사람이 누군가를 맞추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스크림님. 그러니까 옆에 접속자 명단이 나오는 순서대로 문제를 맞출 차례가 되는데요. 문제를 맞추는 사람 말고 나머지끼리 쪽지로 상의해서 문제 낼 사람을 정하고 서로 돌아가면서 그에게 문제를 맞추게 하죠. 그리고 그가 문제를 맞추면 누가 문제를 냈는지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예? 빈말이라도 쪽지라도
누구한테 왔는지 다 아는데요. 하시다 보면 알게 됩니다. 누가 문제를 내는지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문제의 분야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못 맞추면 어떻게 되나요? 게임도 못하고 나가야 돼요. 괜히 들어왔는데 뭐 빨리 나갈 필요는 없겠죠. 뭐야, 시시하잖아. 이럴 거면 그냥 스타 한 판이 더 재밌겠다. 하다 보면 재밌어요. 내 마음을 읽은 듯이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캥긴 나는 이왕 온 거 한 판만 하고 나가야겠단 쪽으로 마음을 돌렸다. 아, 근데 왜 가장 중요한 건 말 안 해줘요? 문제 맞춘 사람 못 맞추면 죽는 거예요. 렉터님, 그러니까 무서우면 나가요. 어쭈, 건방지다. 지들이 내가 여기가 어딘지 알고 찾아오겠다는 거야? 난 갑자기 열이 올라서 한 판이 아니라 내 진면목을 보이리라 다짐해를 했다. 토막살인범님, 빨리 게임 시작하죠. 네, 그러죠. 렉터님도 하시다 보면 아실 겁니다. 이번 차례는 누구죠? 이번 차례는 유다님입니다. 유다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감사해요. 자, 그럼 시작하죠. 잠시만요. 지금부터 게임 시작하는 겁니까? 네네네. 그렇게 내 말이 모니터에 뜨기가 무섭게 요다를 제외한 모두에게 쪽지가 날아왔다. 발신자는 도끼였다. 이번 문제는 제가 내도록 하죠. 미국 작가로 작품으론 캐리, 사계, 미저리, 샤이닝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개봉됐던 그린 마일의 원작자이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구게요? 답은 스티븐 킹입니다. 렉터님이 문제를 유다님께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로군. 뭐 이렇다면 누가 냈는지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겠군. 근데 문제가 쉬운 편이네. 미국 작가 작품 캐리, 사계, 미저리, 샤이닝 등이 있습니다. 얼마 전 개봉됐던 그린마일의 원작자이기도 한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야, 내가 다 두근두근 거리는데? 과연 풀 수 있을 것인가? 살고 싶으면 모르는 것이 나으리라. 어? 그러고 보니 문제를 못 맞추면 그냥 퇴장이고 맞추고 나서 출제자를 모르면 죽는 거잖아. 야, 이상하다 이거. 그게 더 스릴 있잖아요. 헐. 하긴 그럴지도 모르겠다. 유다님 빨리 맞춰요. 저 유다님 죽는 거 보고 싶어요. 뭐지? 정말 말이라도 아무리 재미삼아 하는 거라지만 난 갑자기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진심으로 정신 상태가 걱정스러워졌다. 자, 유다님 빨리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 잘 가고 있습니다. 째깍째깍. 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아요. 나 어떡하지? 허허, 유다님 입습니다. 저런. 유다님께서 퇴장하셨습니다. 문제가 어려웠습니까?
아니요. 처음 쉬웠는데 이거. 토막살인범님이 재환 인원을 9명으로 바꾸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다른 사람들 들어오면 일일이 게임 룰 설명하기 귀찮아요. 자, 그러면 게임이 서바이벌로 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누가 될까나? 자자, 게임 속행합시다. 아, 그러면 이번에는 염삼님이시군요. 자, 그러면 고고. 이번엔 제가 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꼭 죽이고 말 테야. 문제는 현재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 모르시는 분 없죠? 자, 스크립님이 내주세요. 현재 북한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니기죠? 누군가 저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아, 답을 모르고 싶네요. 답은 김정일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출제자는 누굽니까? 아주 너라고 광고를 하고 다녀라, 이토준지. 그러면서도 난 남들은 다 아는데 한 사람만 모를 때 주어지는 묘한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다. 뭐라?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이토준지님 아닙니까? 헐, 저놈 눈치가 좀 빠르네. 이토준지 아마 속이 덜컹했을 거다. 이토준지님이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아닙니다. 자, 그러면 누굽니까? 토막살인범님? 확실한 거죠? 이거 점점 재밌어지는구만. 네, 정했습니다. 출제자는 토막살인범님입니다. 드디어 하나 죽게 생겼네. 답은 바로 이토준지입니다. 염사님, 이제 죽게 되셨네요. 자, 빨리 가서 죽여요. 헐, 뭐지? 어차피 다 장난질인데 뭐 별일이야 있겠어? 뭐야 이거? 갑자기 모니터에 뜬 염산의 말이 사실처럼 들려왔다. 이야, 빨리 갔네. 그러게요. 순간 나는 화들짝 놀랐다. 염산이 키보드를 자이든 타이든 간에 뭉개고 있을 때 거의 그와 동시에 나에게도 자판 뭉개지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순간 나는 너무나 놀라서 주변을 돌아보았다. 사람이 얼마 없어서 한눈에 들어온 주변은 변함없는 게임방의 모습이다. 아마 누군가 손이 미끄러졌던 것이 우연히 맞아떨어졌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 나의 등에 한 줄기 식은땀이 흘러내린다. 이 살인게임을 하고 싶은 생각이 싹하니 달아나버렸다. 갑자기 오버로드가 너무나도 그리워졌다. 헐, 죽었나 봅니다. 제가 해치웠습니다. 정말 이 녀석들은 아무리 채팅이라지만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노는 것이 이렇게도 재밌는 것일까? 난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이 방을 나가야지.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게임 한판 때리고 나면 모든 게 잊혀질 것이다. 이 미친 사이코놈들도 말이다.
자, 살인게임 여러분, 이번은 누구죠? 난 반사적으로 접속 리스트를 살폈다. 역시. 와우, 새로 오신 렉터님인데요. 호호, 죽어주셔야겠습니다. 아, 저기 일을 어쩌죠? 여러분, 저 지금 집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난 이미 이런 놈들에겐 정이 떨어진 상태였고 이렇게까지 게임이 간절해진 적이 없었다. 응? 뭐죠? 그러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문제나 풀고 갑시다. 설마 무서운 거 아니죠? 에이, 설마요. 그래요. 그냥 채팅입니다. 하지만 나는 기분이 이상하게도 좋지 않았다. 이상하게 자꾸만 나쁜 쪽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런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다는 것이 더욱더 나를 조여들었다. 뭔가가 말이다.